금방 구들로기에 있어서 주류뚝이라는 것은 아궁이에서 불을 이래 배연을 두 군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것을 주류뚝 막기를 하는데, 무은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태극해전구들이라고 큰 방에 태극 문양으로 화열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법으로 놓는 방법이 태극 해전구들인데, 거기에 주류뚝이라는 것은 달리 주류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벽체 아래 전체가 배연노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온기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형식인데, 이 주류뚝이 뒤끝자나 시옷자나 일자로 주류뚝을 막는 것이 아니고, 벽체 아래 전체의 배연을 벽체 아래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주류뚝을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뚝을 막지 않으면은 바로 고래 중앙 부위에서 열기와 연기가 바로 배인이 돼 버리는데, 전체 벽체 옆으로 이렇게 뒤끝자로 막게 되면은 이 중앙의 온기와 연기가 이렇게 바로 배연이 되지 않고 초무지 배연을 떨구는 한 군데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앙에서는 연기와 온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덮어놓은 이게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렴구들, 그러니까 무은구들 연구의 파렴 기법에서 이래 주류뚝, 뒤끝자의 주류뚝을 막는다든지, 또 방을 세 개로 나눈 거라든지, 그냥 하나로 큰 방에 주류뚝을 막아가지고는 불을 옆으로 퍼지게 한다든지, 이런 주류뚝 막기하고는 무은구들연구소에서 말하는 태극해전구들의 주류뚝 막기는 다르다. 태극해전구들에서 막는 주류뚝은 배연노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아궁의 하열을 보다 넓게 펴게 하는 그런 주류뚝 막기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